몸값이 솟는 SM에터. 에스파의 소속사는 CJ로 바뀔까요? SM엔터의 슈퍼 루키인 에스파. 에스파를 광고 모델로 발탁한 기업 6곳과 SM의 실적을 함께 보시다. 첫 번째는 KB금융입니다. 2021년 9월 KB금융은 Z세대를 겨냥한 모바일 플랫폼인 리브의 새 모델로 에스파와 계약을 체결하며 디지털 혁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강자인 카카오에 맞서는 은행업계 탑6인 국민, 몽혁, 우리, 신한, 기요, 하나은행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왼쪽부터 영업점포 수, 임직원 수, ATM 수 추이를 같이 보시죠. 영업점포 수를 제외하고는 항상 1위를 유지한 국민은행입니다. 2016년부터 국민은행은 카카오뱅크에 총 2,100억을 투자하여 현재 가치는 2.8조 원으로 올랐지만 지분은 전략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민은행과 카카오뱅크의 연합전선이 기대되네요. 두 번째는 SM엔터입니다. SM엔터의 연결 연매출부터 보시죠. 영업이익과 함께 보시죠. 2000년에 SM은 코스닥에 상장하며 K엔터의 산업화를 주도합니다. 2001년에는 보아가 일본에 데뷔를 합니다. 그리고 20년 후 매출 6,812억 원, 영익 856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는 SM 지분 18.72%를 CJ와 약 7천억 원으로 매각을 논의 중입니다. K-POP의 공룡은 탄생할까요? 다음은 카카오게임즈입니다. 카카오게임즈의 연결 연매출부터 보시죠. 영업이익과 함께 보시죠. 2020년 매출은 4,955억 원, 영업이익은 666억 원을 기록합니다. 올해의 매출은 2.4배 오른 약 1.2조 원, 영업이익은 1,000억 원 이상을 예상하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합니다. 에스파와의 콜라보 중인 이터널 리턴의 성공적 퍼블리싱을 응원합니다. 다음은 아이더입니다. 연결 연매출부터 보시죠. 영업이익과 함께 보시죠. 2018년에 최고 연매출인 3,167억 원을 달성합니다. 2020년에는 영업이익 62억 원을 기록합니다. 다음은 아웃도어 탑7의 매출 추이를 보시죠. 아이도, 블랙야크, 네파가 고전할 때 디스커버리와 내셔널 지오그래픽은 큰 성장을 거둡니다. 에스파의 독보적인 개성과 당당한 매력이 아이더의 반등에 큰 기여를 하길 바랍니다. 메디힐의 L&P 코스메틱스입니다. 연결 연매출부터 보시죠. 영업이익과 함께 보시죠. 2016년에 연매출 4,015억 원, 영업이익 1,287억 원의 최고 성적을 기록합니다. 4년 뒤 연매출 2,241억 원, 영익 95억 원을 기록합니다. 청량미 넘치는 에스파와 메디힐의 좋은 케미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클리오입니다. 연결 연매출부터 보시죠.
영업이익부와 함께 보시죠. 2021년의 연매출은 2,325억 원, 영위는 134억 원을 예상합니다. 2021년 8월에는 드디어 S8을 클리오 모델로 발탁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시 코리아입니다. 2021년 2월 지방시는 독보적인 색깔과 매력의 S8을 엠버서더로 발탁합니다. 신세계인타워에 계약 종료 후 유한회사를 설립한 지방시의 성장을 응원합니다. 마지막으로 KB금융과 지방시를 제외한 기업의 매출을 한 번에 보시죠. 귀한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